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트렌드란 뭐고 그걸 어떻게 예측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트렌드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0년 3월에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면 1위가 법정스님 책이고 2위도 법정, 3위 법정, 4위 법정, 5위 법정, 6위는 문학이 아니고요. 6위도 책 제목 보면 법정스님 책이고요. 7위 법정, 8위 법정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참 저도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거 하고 제 경우는 제가 베스트셀러 10위에 처음 들어가 본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인데 그 책은 정말 뭐 지금은 다들 유명하니까 뭐 그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전 그때 당시만 해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정말 트렌드에 안 맞는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자기 개발서 이런 책이 트렌드지 그렇게 심심한 에세이는 아무도 안 사볼 거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예상 부수 1000부 대학 교수가 책을 쓰면 1000부쯤 팔린대요. 그래서 우리 조교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 주에 베스트셀러 10위에 들어갔다고. 저는 진짜 만세를 부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법정스님은 1에서 8위를 혼자서 휩쓸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2010년 3월 초에 법정스님이 입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법정스님 추모 열기가 도서 구매로 이어져서 저렇게 샀다.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들이요. 막 저 법정스님 책이 모자라가지고 열심히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책이 안 팔리면 연말에 서점에서 출판사로 도로 반품을 주거든요. 근데 법정스님 연말에 반품된 책이 100만 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 뭐 몇십만 부는 이제 뭐 군에도 보내고 복지시설에도 좀 보냈는데 한 60, 70만 권이 폐기가 됐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부침이 심한 나라입니다. 트렌드가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래서 잡아내기도 힘들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죠. 트렌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 가치에 대한 열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으로 색색까지 다양한 열망이 있지만 저것이 비슷한 흐름을 보일 때 우리가 그걸 트렌드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트렌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가로축에는 지속하는 시기, 세로축에는 동조의 범위를 넣으면 아주 조그만 범위의 소비자들이 아주 짧게 동조하는 저런 트렌드를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트렌드라는 뜻이죠. 그리고 한 1년 이내로 살짝 동조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동조하는 그런 트렌드를 패드라고 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유행과 트렌드의 차이를 아세요? 그런데 저 패드를 우리말로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남학생이 그 스냅백 모자 쓰고 있는데 스냅백 같은 게 대표적으로 2014년에 유행이었죠. 아마 저 모자를 4년, 5년 계속 트렌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트렌드라고 하면 패드보다는 좀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년 정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추정하면 트렌드라고 부르고요. 그게 이제 거의 10년을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고 30년이 되면 그건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나이 차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서도 동조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사실은 우리가 흔히 트렌드 하지만 그 안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행은 뭐 일부 패션 제품 아니면 예측이 쉽지 않고요. 트렌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추적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